네, 2020년 1월 11일 월요일 마켓리더 녹화분입니다. 1부에서 고려대학교 최성환 교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시장이 변곡점인가 하는 부분을 살폈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새해 들어 이렇게 시장 돋보기 코너가 없어지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저의 나름의 뷰를 갖다가 전달해 드릴 시간은 없는데 오늘은 꼭 나누고 싶은 이렇게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제목을 차트로 보는 시장 해석인데요. 작년 한 해 차트로 접근했다가 작년에 그 랠리를 갖다가 도저히 짚어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도 기술적으로 접근하느냐 하시는 그런 어떤 반응도 충분히 예상됩니다만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매체에서 3262포인트라는 얘기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 화면에 나오는 차트는 제 고등학교 친구한테서 받은 차트입니다. 이 친구는 사실 이런 걸 갖다가 할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법조계 쪽에 전문직에 있는 친구인데요.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고 특히나 이 분야 파동이론 쪽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친구인데요. 이 화면을 일일이 다 지금 설명하기에는 뭐 시간도 부족하고 또 이해하시기에 저희가 잘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266포인트에서 고점을 찍고 이게 지금 3148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점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금융위기 당시 저점이 892.16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커서가 가리키는 부분인데요. 2008년 10월에 찍었던 이 레벨. 여기에서 하나의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2018년 1월에 2607포인트에서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제가 시장 돋보기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2018년 2월부터 사실상 전 세계의 증시는 펀더멘탈 측면에서의 고점을 봤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2018년이죠. 그 이후에 반등도 나오고 뭐 미국 같으면 더 고점도 올라가고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팬데믹을 맞아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월간 차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HDS에서 얼마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큼직한 추세가 보이고 이렇게 또 하나의 조정이 보인다면은 지금 이 앞부분만 하더라도 말이죠. 2000년 다크버블 당시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이 상승폭에 61.8%에서 금융위기 당시에 조정이 멈춥니다. 굉장히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38.2, 50, 61.8이라는 그런 어떤 수치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접합니다만 61.8%의 조정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조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도 금융위기 당시 저점에서부터 2008년 고점까지의 61.8%에서 팬데믹 당시의 저점도 형성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가운데에 그냥 파동쟁이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892에서 2607포인트까지가 1714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이 1714포인트에 대해서 1.382도 곱하고 1.618도 곱해봅니다. 물론 1.5도 곱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냥 파동 이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 놀립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것이 2370포인트가 되고요. 1715포인트에 1.382배는 그것을 이 892포인트에서부터 더 가면 즉 이때 상승했던 만큼을 지난 3월 저점에서부터 한 1.382배는 갈 수 있어라고 했던 것이 3262포인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3266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고점 대비 170포인트 빠지는 저항이 왔기 때문에 아하 여기서 뭔가 이른바 차티스트들은 또 한 번 전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조정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은 어디까지? 그 다음 짚어지는 레벨이 뭐 3460도 있고 3666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코스피 4000도 가고 5000도 가고 만 포인트도 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갈 것이죠. 자, 지금 이제 몇 가지
다우지수가 지난주 1.61% 올랐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9.7% 오르는 동안에 다우는 1.61% 올랐습니다. 490포인트 올랐죠. 고점끼리 연결하는 선을 살짝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다우 중에서는 캐트필러나 골드만삭스나 캐트필러 이른바 경기 민감주가 되겠네요. 이제 무슨 또 인프라 사업을 갖다가 막 하게 된다면은 뜰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주간으로 5.72%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0% 올랐습니다. 시장 금리가 좀 오르니까 그런가요? 또 은행주, 금융주 하더니만 또 저렇게 하루 주간 10%씩 오릅니다. 나스닥 살펴보시죠. 저 노란색 채널 안이 지난 5일간에 새해 첫 거래에서 나스닥은 꽤나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년은 나스닥은 저럴 수도 있어요라고 할 수 있는 시그널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기어이 목금 이틀에 걸쳐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2.43%의 주간 상승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위클리 차트로 살펴보시면은 제일 끝부분에 즉 지난주 나스닥은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이런 주봉을 만들어냈습니다. MACD나 RSI는 계속해서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이 있죠.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아래 꼬리 달리는 주봉,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일봉이든 주봉이든 이 캔들의 의미는 모양은 비슷해도 시사하는 바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오랜 하락 기간 이후에 아래 꼬리가 달립니까? 이거는 해머, 망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력한 추세 반전. 이제 하락세 끝났어요. 이제는 상승 반전이 예상됩니다 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 달리는 뭐 1시간짜리 차트도 좋고 일봉도 좋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은 차트에서는 눈이 번쩍 뜨입니다. 반면에 오랜 상승 추세 끝에 나오는 아래 꼬리는 이름조차도 다릅니다. 망치가 아닌 행잉맨, 교수형이죠. 즉 목졸라 죽인다는 걸 갖다가 교수형에 처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상승 추세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느냐? 이건 이렇게 상식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마지막 시장 참여자들 가운데 먹이 사슬의 가장 아래쪽 내지는 가장 뒤늦게 또는 정보에서 뒤처지는 그런 쪽에 마지막 미련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는 아래 꼬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 아까 나스닥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빵빵 했던 이런 식의 주가들은 사실상 지난 9월 초에 그 고점에서 아마존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은 예외입니다만 구글과 애플도 이제 슬슬 합니다만 즉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테슬라는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날 갭이 나오는 가운데 일봉에서조차도 아래 꼬리가 달리는 이런 모습에 상당히 가파른. 자,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는 $780를 전망하고 JP모건은 한 일주일 있다가 $90를 갖다가 전망한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 갈까요? 했는데 780은 웬걸요? 1월 5일날 모건 스탠리 계속해서 이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던 모건 스탠리가 백기 투항을 하면서 $810 갈 거로 전망한 것이 지난 1월 5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얼마에 끝났느냐? 880불로 끝났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시장입니다. 이 세상 주식이 아닌가 봅니다. 분명. 어느덧 테슬라는 보시다시피 오른쪽을 보시면은 미국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총 기준으로 다섯 번째로 큰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8,300억 달러죠. 시총이. 지금 제일 큰 회사 애플이 2조 2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인데요. 자, 왼쪽 표는 더 재미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해 들어서 5거래일 동안에 이 6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오른 것은 테슬라하고 구글밖에 없습니다. 구글 해봐야 2.58%고 테슬라가 24%나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24% 오르는 종목은 차트가 어떻게 나올까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위클리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예, 이런 얘기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지금 차트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부분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카라이칸 1월 4일날 그리고 또 1월 4일날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1월 4일날 전미경제학회에서 머빈킹 영란은행 총재
전 영란은행 총재, 지금 뉴욕대 경영대학원에 있죠. 아래쪽은 라구람 라잔, 꽤나 석학으로 인정받는 인도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지금은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사람들이 결국 부채 과다가 결국은 기업 파산으로 이어지고 금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GMO의 제레미 랜섬도 나름 여기도 곰 진영에서 꽤나 이름이 높은 사람이죠. 이 GMO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Waiting for the Last Dance라는 리포트입니다. 내용인즉슨 지금 곧 이제 버블의 끝이 올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연준이 그걸 떠받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든 간에 좀 힘들어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누리엘 루빈이 존재감 없더니 요즘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트윗에다가 1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 터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뭐 일부에서 잠시 살펴봤습니다만 이것이 장기 추이입니다. 이때가 2017년 고점 찍을 때였고 그 오랜 세월 끝에 이렇게 왔습니다. 2만 불 돌파 하다가 4만 불을 넘어섰던, 그래서 이때 1월 8일 날 4만 1천 불까지도 갔던, 이것이 지금 3만 8천 원에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사실상 월요일 새벽에 그림이었고요. 지금 이게 여기서 3만 6천, 3만 5천 대 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로도 떨어질 수 있을 것 아니야 하는 것, 그런 극단적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덧 이 0.38 장중 저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충 0.5%대를 기억합니다. 이게 지금 1%를 넘어서고 있고 굉장히 가파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간으로 20bp나 올랐다는 얘기는 지금같이 절대적으로 낮은 레벨에서의 20bp는 무려 퍼센테이지로 한 주간 동안에 미국채 수익률은 22% 정도 오른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원 지금 보시다시피 이유가 뭐든 간에 결국 주가가 3,0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1,080원이라고 하는 전저점을 한번 테스트해 봤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1,080원에서 현재로서는 이중 바닥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클리로 보셨을 때 결국 지난주 말고 그 전주, 즉 12월 마지막 주간에 위클리 차트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망치로 볼 수 있는, 적어도 이 정도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에서 이런 식의 망치가 나오고 지금 첫 주, 지난주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도 지금 어느 정도 이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인 달러 쇼플레이어들의 쇼커버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미국 금리가 올랐을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더 밀어도 더 밀리지 않는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 90이라는 레벨이 깨진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달러를 갖다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결정하기에는 지금 조금 더 많은 정보와 이벤트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즉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모든 자산시장에 있어서 채권시장의 금리 그리고 뭐 원자재 시장이나 아니면 위험자산이라고 할 만한 증시나 비트코인 할 것 없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상황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원웨이 시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변동성 확대에 굉장히 한번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런저런 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접해지는 뉴스에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안팎의 뉴스에 많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1월달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